왼쪽에서 나오는 그 메뉴, 그게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적용하기가. 뭐냐. 아, 일단 어저께 제가 수업하다가 뭐잘안 됐잖아요. 어쨌든 수정한 컷에서 올렸는데 이겁니다. 눌렀을 때 아유 왜 이러냐. 왜 꺼졌어.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뭐야? 요거예요, 요거. 어저께 온 게. 요거. 어제 안된 이유는 뭐냐면, 아무튼 다 잘하고 있었어. 다 잘하고 있었는데, 뭐, 뷰를 넘겨야 되는데, 뷰가 널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뭘 잘못 넘기고 있었고, 그랬어요. 사소한 실수를 한게 있었고, 이미지는, 여기 안 나왔었던 거는, URI를 DB에 저장해 놓고, URI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어오는 거에는, 뭐, 이런 권한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URI라는 것 자체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한번. 네. 뭐 잔뜩 나왔는데? 다 나왔어. URI라는 것 자체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프로바이더라는 거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디어 DB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는 이제 몰라, 이게 어떨 땐또 되고, 어떨 땐 권한이 필요하고 막 이렇더라고.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DB에 저장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파일 경로를 저장하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장을 할 때, 실제 경로로 저장하게 하는 소스를 하나 찾아가지고 URI를 넣으면 실제 경로가 나오는 메소드를 찾았어요. 이게 또 4.4 이전과 이후가 코드가 틀려. 그래서 이전 걸로 어제 삽질을 좀 하다가 이후 걸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경로로 변환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바꾸고 그 경로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하니까 잘 돼요. 어저께 안 됐던 건 그거고. 요거는 메모 투 액티비티 맨 아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자주 써야 되는 어떤 유틸성 메소드입니다. 이게 액티비티 안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은 별도로 있으면 좋죠. 자주 쓸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틸즈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로 이런 건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지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유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할 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 이름이나 정할게요. 그냥 일단은 뭐, 그냥 my utils라고 할게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안에 기능이 많아지면 분류를 해서 다른 클래스로 쪼갤 겁니다. my utils에 이런 애들은, refactor에서, refactor에서 무브를 하시면, move instance method 어쩌고 저쩌고 yes. 자, 어디다 옮길 거냐? 뭐지? 아예 됐다. 그냥 잘라내기 해서
마이오틸즈에 붙여놓고 스태틱을 붙입니다. 스태틱을 붙여.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요거네. 컨텐츠 리졸버 프로바이더를 쓰기 때문에 자, 컨텍스트 하나 받도록 붙이고 컨텍스트 점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고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유틸성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옮긴데 여기 여기서 이제 쓸 때는 이제 my util 아이고 utils. carrier pass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URI 가지고 패스 얻으려고 매번 저 메소드를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쪽에 몰아 넣는 거죠. 유틸 패키지에 이렇게 유틸성 메소드는 이렇게 몰아 넣습니다. 유틸 따로 만들어도 돼요? 응? 만들었잖아. 유틸 클래스 만들었어. 이름을 뭘로 하지? 이름은 이게 뭔가 아무튼 이런 유의 것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꿉시다. 이것만 따로 커밋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유틸성 메서드를 유틸 클래스로 이동.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드로워. 일단은 왼쪽에서 나오는 디자인인데 배터리 디자인 이건가? 컴포넌트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드로워 이것도 링크를 공유도 할게요. 자, 요겁니다. 옆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쓱 나오는 거. 가이드라인이고. 요 위에 이제 헤더 부분이 있고 메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헤더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죠. 메뉴가 있고 터치를 했을 때 뭐 색상이나 이런 거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뭔가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이런 게 나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이거 햄버거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짜리 햄버거 아이콘을 눌러서 나오게 보통 하고 아니면은 왼쪽 한 이쪽 가장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쓱 나옵니다. 보통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고. 자, 요거를 구현하려면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워 검색을 했을 때 요 페이지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요거가 옛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드로워 처음 나왔을 때 저 화면 메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레이아웃하고 리스트 뷰 가지고 만들어요. 그걸 메뉴 요거를 그냥 빡세 리스트 뷰로 만드는 거야. 방금 그 화면을 근데 이제 요게 옛날 거니까 요건 이제 참고로 보세요. 이건 왜 참고로 보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바뀐 거는 내비게이션 뷰라는 걸로 만들면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 내비게이션 뷰 어디 갔어? 네, 아까 링크 준 거 중에 내비게이션 뷰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하면은 좀 아이고 이걸로 하면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이제 드로어 레이아웃 안에 뭐 내비게이션 뷰 이렇게 끝인데 옛날 거는 드로어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 밑에 리스트 뷰. 이게 훨씬 옛날 게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거는 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거. 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내비게이션 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약간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옛날 거는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나는 디자인을 구글의 디자인을 따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싶으면 옛날 걸로 다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쉬었다가